인천 글로벌 캠퍼스가 IGC 커리어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인천 글로벌 캠퍼스 소속 학생회가 연합하여 무비나잇 행사를 개최합니다. 유타대학교에서 영화제작대회인 호러나잇 상영회를 진행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송영채입니다. 11월 14일 월요일 5시 뉴스를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인천 글로벌 캠퍼스가 2022 커리어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행사를 위해 유명 화장품 브랜드의 브랜드 매니저 미아킴을 섭외했으며 학생들에게 브랜드에 관한 다양한 조언을 해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수빈 기자입니다. 지난 11월 9일, 인천 글로벌 캠퍼스 제도팀이 IGC 학생들 모두를 2022년 가을 IGC 커리어 워크숍 행사에 초대했습니다. 참여하고 싶은 학생들은 11월 8일 화요일 5시까지 초대 메일에 포함된 구글 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행사를 위해 유명 화장품 브랜드 매니저 미아김을 섭외했으며, 브랜드 매니저의 직업 소개, 그 분야의 최신 동향, 그리고 성공을 위한 조언들을 공유할 것이라고 전해졌습니다. 본 행사는 9일 오후 12시 10분부터 1시 40분까지 순위 코리아 시동의 105호에서 이루어졌으며, 학교는 행사가 진행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행사 후 참석자 전원에게 테이크아웃 런치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커리어에 대하여 브랜드 관리자로서의 역할 및 책임, 화장품 산업 동향,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력틱 및 조언이라는 제목까지 총 4개의 프로그램으로 나뉘어서 진행되었습니다. 벌써 학기의 중반에 지나고 새로운 계절을 맞이한 만큼 워크숍을 통해 많은 학생들이 새로운 경험을 쌓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Ibs 조수빈입니다. 유타대학교 학생회가 이번 주 목요일 무비나잇을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IGC 소속 대학교 학생회 주최하에 기획됐습니다. 이번 무비나잇에서는 학생들에게 기억에 남고 즐길 만한 영화 3편을 함께 감상하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장르는 호러, 로맨틱 코미디, 판타지로 구성되어 있고 선정된 영화는 2013년에 개봉하여 큰 인기를 끌었던 컨저링, 2021년에 개봉한 하이틴 로코물, 내가 사랑한 남자들, 마지막으로 2019년에 개봉한 주반지 넥스트 레벨이 상영됩니다. 행사는 8시에 조지 메이슨 캠퍼스 1층에서 진행되고, 무료 관식도 함께 제공됩니다. 행사 참여 학생들은 파자마를 입고 참여하게 됩니다.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구글 폼을 통해 양식을 제출하고, 선착순으로 예약이 진행됩니다. IGC 학생회가 연합하여 열게 된첫 행사인 만큼 의미도 크겠습니다. 한편 지난 11일 유타대학교 영화영상학부에서는 호러나잇 상영회를 진행했습니다. 영화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되었는데요. 자세한 상황 서정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호러나잇 상영회는 유타대학교 아시아 캠퍼스의 영화 및 미디어 예술부가 주최하는 연례영화 제작 대회입니다. 이 행사는 처음에 유타 대학교의 MAP 클럽에서 학생 영화 제작을 장려하기 위해 2019년에 설립되었는데 올해로 4년째를 맞았습니다. 학생들은 공포 장르 내에서 영화를 만들기 위해 경쟁하고 추가 학점을 받습니다. 올해 상영일은 10월 28일 금요일로 예정이었으나 2022 IGC 뮤직 페스티벌을 위해 일주일 연기되었습니다. 그런데.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로 인해 상영 및 영화 제출 마감일이 한주더 연기되어 현재로서 예정된 날짜인 11월 11일 금요일로 상영이 변경되었습니다. 유타대학교 아시아캠퍼스의 107호 교실에서 있을 금요일의 상영회는 영화 제작자들과 그들의 동료 친구들을 위한 소규모 비공개 행사로 단순히 영화를 만드는 것을 좋아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열린 기회를 제공하며 이들의 발전을 위해 영화 제작을 장려합니다. IBS 제니변 서정환입니다. 이어서 한 주간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비구름이 지난 자리에 찬 바람이 불어오면서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추위를 잘 대비하셔야겠습니다. 강한 찬 바람이 불어와 기온이 크게 낮아지겠는데요. 오늘 오후에는 최고기온 13도를 기록하겠으며 낮의 기온에 비해 저녁에는 기온이 6도까지 떨어져 쌀쌀하겠습니다. 건강 잃지 않도록 면역력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연수구 날씨는 낮 최저기온 6도, 최고기온 14도로 일교차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며 맑은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수 확률은 20%, 풍속은 초속 5m로 동남풍이 불어올 예정입니다.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나타나겠습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입니다. 기온은 계속해서 내림세를 보이면서 찬바람에 체감되는 추위는 더 심하겠습니다. 당분간 쌀쌀한 날씨가 계속되겠으며 수요일은 체감 기온이 4도까지 떨어질 예정입니다. 수능일인 목요일에는 전국이 맑겠습니다. 한파 수준의 추위는 없을 것으로 전망되며 주말은 내내 맑을 예정이나 일교차에 주의하시고 체온 관리 신경 쓰셔야 할것 같습니다. 이상, 날씨였습니다. 인천 글로벌 캠퍼스 학생 여러분, 이번 학기도 종강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모두 이번 학기도 고생 많으셨고, 남은 학기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월요일 5시 뉴스 마칩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소통의 중심 IBS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